두 종류가 있는데요. 네. 동그라미 그저 외쪽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네. 아주 뭐 그러니까 뭐 좀 조직에 충성하고 매니저에 아주 충성스러운 이런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오른쪽 동그라미는 뭐냐 사장의 권위에 아 이거 잘렸네 큰일 났네 이거 사장의 권위에 직권을 보장했어 아... 자 여기서 교집합은 뭐겠어요? 교집합은 제임스 교집합은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직원이에요? 그러니까 헨리 같은 충성스럽지도 못하고 사장님 권위에 이제 그런 것도 해도 여기도 저기도 안 끼는 사람들. 자, 아주 왼쪽 동그라미는 뭐 크게 문제가 없죠. 직원으로서. 네. 오른쪽 동그라미는 그냥 사장의 눈치를 봐서 살살살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. 네.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리스키해요. 예. 상국제 보면 이유란 사람 있잖아요. 네. 개르. 이유가 조조한테 오늘 밤 패스워드를 뭘로 할까요? 하니까 에릭만 뭐라고 했지? 조조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, 사장님. 아유, 개릭이라고 했잖아, 조조가 그때 저녁 식사할 때 닭갈비를 먹고 있었어요? 네. 닭갈비를 먹으면서 아, 내가 지금 철수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진을 치고 뺏어야 되나 고민 중이야. 네. 철수하자니 아깝고 계속 싸워서 뺏으려니 크게 영향가가 없고. 네. 그때 그 저녁 식사할 때 뭘 먹고 있었다? 닭갈비. 닭갈비를 먹고 있었잖아. 닭갈비를 딱 먹고 있었는데. 이유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? 그 암호를 그렇지 오늘 밤에 패스워드를 뭘로 할까요? 우리가 조조가 뭐라 그러죠? 게륵이라고 게륵이라고 그러니까 자 그럼 이유가 뭐라고 의사결정을 내렸죠? 자신의 상관이 결기라고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이유가 뭐라고 용심을 캐치했을까? 아 이거는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조조가 먹자니 좀 그렇고 안 먹자니 아깝고 그런 마음을 캐치를. 그래가지고 이유가 철수 명령을 내려버렸어요. 아. 아니 조조가 진중에 이렇게 싸우기 식사 끝내고 나서 이게 보니까 사대들이 막 자기 간물 정돈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? 따블백에다가 막 이렇게 따블백 알죠? 예. 따블백에다가 자기 개인 용품 막 집어넣고 철수 준비하고 있거든? 네. 조조가 이유 보고 야, 이 왜 이러냐? 이유가 뭐라 그랬지? 제가 철수 명령을 했어요. 아니 왜 철수 명령을 내렸지? 아니 결계라고 하셨잖아요. 이런 씨야. 아니 결계라는 50%는 철퇴하고 싶은 마음이고 나머지 50%는 아깝잖아 그래도. 네.
저는 아깝다는 50% 쪽에 속하고, 예. 이유는, 에이, 그냥, 버리자라, 그쪽이야. 서로 이게 해석을 달리 한 거야. 그래가지고, 저조가 일을 어떻게 했어요? 저조가 일을 어떻게 했어요? 그래요? 아, 죽였지. 죽였지, 죽였지. 그러니까 이 헨리가 꼭 이런 스타일이야, 보니까. 이 헨리란 애가 네. 내 마음을 읽어서 일을 한다고 깝죽깝죽 되다가 네. 잘렸어, 안 잘렸어? 잘렸어. 지난달, 이번 달인가? 아, 지난달 말이 잘렸지. 네. 그러니까 헨리가 꼭 이런 스타일이더라니까. 아,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. 네. 나한테 상의를 안 해요. 나한테 상의를 안 하고 자기 간에는 똑똑하다고. 대충 뭐 이렇게 사장님 의향이 이런 거 아닐까 해서 자기 판단대로 의사결정을 내려버려요. 완전히 이유 스타일이거든. 제임스 같은 애는 이거는 그 헨리처럼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엔젤이나 써니처럼 그렇게 뭐 충성스럽지도 않고 모성청해 또 얘. 자, 이 세 사람 뭐야 이 이 세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안 잘리려면 어느 쪽에 속해야 돼? 안 잘리려면 왼쪽에 카테고리에 속해야 됩니다. 네. 그렇게. 네. 네. 크래킹 알겠어요? 네. 크래킹 어떻게 하지? 회사에서 앞자리. 충성스럽게. 충성스럽게. 자, 통과.